네, 자류계 화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류계 화음이라는 건그 자리바꿈형을 말하는 거거든요. 일단 뭐 토니코드에서 자리바꿈형을 하면은 예, 이렇게 되죠. 이거를 그 우선지에서 알아보면은 그 제일 근음으로부터 도까지가 4도, 그 다음에 근음으로부터 미까지가 6도, 이렇게 해가지고 예, 자류계 화음이라고 예,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. 이거는 언제 사용하게 되면은 그 바로 정강이에서 더블 도미넌트가 그 도미넌트가 없기 때문에 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. 예, 이런 경우에 이렇게 4륙 화음을 만들어주면은 예, 이것도 충분히 그 도미넌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, 이렇게 더블 도미넌트가 예, 도미넌트 모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이거는 꼭 그 더블 도미넌트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그 지금까지 했었던 그 도미넌트 코드를 준비하는 이런 다양한 코드가 4륙화음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. 예,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.